찾으라니. 뭐 대단한 새끼 나온다고 박수 쳐주시고. 근데 개인적으로요, 박수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뭐가 틀리기도 틀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살다 보면은 월세 살고 사글세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 어? 박수를 안 쳐요. 보통 박수 치는 분들은 아파트를 사시더라도 25평 이상 사시는 분들, 자가주택 사시는 분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 말 맞죠? 그리고 배움 있는 거, 보통 대학교 이상 나오신다면 박수 치더라고. 자, 무대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박수 안 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가다가니 눈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물 밖에 지면은 후이시니까 5천원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박수 치면 재미가 없어요. 남들 치실 때 같이 노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개월 됐나? 우리가 한 두 달 넘게 천북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노랭이 분반님하고 이번에는 우리 콩깍지 분반님 모시고서 명절 때까지 한번 달려보려고요. 네, 여러분들, 사실 우리 팬분들이 누구를 닮냐면은 사실은 주인공을 닮아요. 보니까 우리 노랭이 팬분들, 자, 우리 또 콩깍지 품바님 팬분들이 우리 노랭이 품바님 성품을 닮아서 그런지 그냥 한 분 한 분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 보니까 가슴이 짠하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사람이 좋다. 공연을 하다 보면요. 자, 여기 와서 박수 쳐주시는 분들,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마이크를 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좋다, 사람이 좋다, 여기 오신 우리 팬분들이 좋다는 노래, 사람이 좋다는 노래부터 살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박수 치신 분들만 건강하게 200살까지 사시고요. 박수 안 친 저기 우리 형님들도 200살까지 사시긴 사시는데 며느리 개 같은 년한테 구박받아가면서 사십니다. 아예 웃자는 얘기 형님. 근데 옆에 같이 오신 분은 우리 사모님. 우리 저기 하얀 저 마스크 형님. 아니 그 형님 나는 저기 이러시면 아니 되는데 난 웬만하면 직접 안 오는데 감사합니다. 요즘요 사실 우리 감독님 때문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저기 뭐 촬영 못 하시는 데도 있고 뭐 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찍어주시고 소문내 주셔야만이 이 동네도 활성화되고 개개인들 품바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자 지금부터는 좀 신명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평행선으로 해서 쭉 한번 선호곡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형님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재미없어요. 같이 흔드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급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 마이크 잡았을 때 누나들 있잖아요. 화장실 가시는 누나들 있잖아. 내가 잘못하면 막 깡통 같은 거 집어 던지거든. 조심해야 돼. 엉간하면은 좀 싸고 말려. 한 방울 싸가지고 절대 화장실 가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자 신명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한번. 어이쇼!
Hey,
박수 한번 쳐. 아무튼 네, 개인적으로 나는 옆 팔아주고 막 하시는 분보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더 좋더라. 예? 예? 아니, 아 형님, 아, 이거 우리 형이 사고 같은 거 사주시고 키 좀 크면 좋은데 형님. 아, 아니 그러지 말고. 아, 나 잠구 쉬려고 했는데 왜 이거? 왜? 어? 아, 아, 사실은요, 저기. 아, 이런 거 하면 부담스러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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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될 수 있으면 도로를 주면 더 좋은데. 아, 그건 아니고. 아, 아, 에? 아니, 아, 너, 야, 너 그래도 친한 척하고. 사실요, 우리 저기, 오월이 형하고 저랑 별로 안 친해요. 예,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가면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 오월이 형, 진짜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진짜 여기 열악한 환경에서 작년에는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 36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텐트 있잖아요, 그거를 치고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눈이 오면 주저앉고, 예? 막 비가 줄줄줄 새는 깡통 막 다섯 개씩 갖다 놓고 받쳐놓고서 어디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까지 하면서 진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1년이 넘도록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단원분들 앞으로 한 10년간 열심히 같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나, 그런 거 낯설어 낯설어. 오늘이 아 오늘 저 제 생일인가 왜 그래? 아이 그렇지. 야 오늘 단장님 생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야. 아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 머리가 커갖고 안 들어가네 저거.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오신 분들 이걸 잘라야지 나눠 먹을 거 아니야, 그죠? 어? 빨리빨리 굴고서 빨리 누나들 여기 오신 분들 같이 나눠 드시게. 자, 아무튼 제가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 네. 아유 쑥스럽게 뭐 혼자서 뭘 줄절줄절이. 아 죄송합니다. 잠시 잠깐 짬을 내서요. 사실은 다음 주가 생일인데 우리 또 깜짝이로 깜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아 그냥 함께 오셨으니까 저희 철덕선이 공연단을 정말 쉬지 않게 부려먹는 단장입니다. 쉬지 않게 부려먹는 단장. 예, 한 주를 모셔봤어요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공연장이 없을 때는 정말 부천 사무실에 가갖고 학원에 가갖고 실방을 했고요. 예산에 또 농막에서 또 실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단장님 하루도 쉼없이 부려먹은 우리 단장님 아무쪼록 생신 축하드린다고 또 이렇게 우리 또 임원진 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축하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축하의 박수.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안 좋았던 모든 일 몽땅 애군을 딱 불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 설마님 어머나 선물까지도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뭐 스승의 날도 아니고 어머 옆에서 한번 뜯어줘 보세요. 감사합니다. 쳐서 꽃사진까지 딱 준비해갖고 오셨는데 장미꽃 이건 지금 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이 옆에 님이 또 가셔 언제 또 가 어쩐지 안 보이시더라고.
아니. 아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샴페인까지 있는 거예요? 어, 한 잔 먹으라고. 아 이거는 먹어야 되겠다. 아 잠깐. 예. 이게 뭡니까? 뭐라? 야 각설이고. 어머나.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진짜. 아. 아.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예요? 어쩌니? 야. 어른이 그렇게 하셔야겠네. 아, 야, 알았어. 어머나 에이, 세상에 웬일이야. 아 세상에 예쁘네요. 어. 아니 원래 각설이 복은 어. 저기 입단하면 옷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 네. 너무 새 옷으로 일하니 부담이 가네. 아, 어머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설명이야 대사는.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우리 생일이라는 노래 한번 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물이 또 있어요? 민정이 선물. 민정이 선물? 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선물 보따리랍니다. 아니요. 컵니다. 자 생일 노래 한번 눌러주세요. 아. 네. 이거 몇 빨리 좀 나눠드려. 네 알겠습니다. 자 생일 노래 1점만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반장님, 반장님, 올해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그래 그래 옆 장수가 옆 밖에 더 줄 수는 없어. 아, 알았어. 한 번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요 어, 내가 어제 그랬거든요. 야 우리 노랭이 군반님 오니까 에? 우리 저기 대신 한 사람씩은 노란 옷을 입어라. 어? 왜냐면 노랭이 군반님이 지금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요즘 핫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야 노란 옷 입으면 너를 노랭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아,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 노란 언니께서 응원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좀 이거 받아줘. 이거. 그리고 어, 아유, 뭐, 그리고 아, 아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 어 제가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은. 어, 우리 코로나 있으면서 우리 품바님들이 설 무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 좀 자리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저희가 한 2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요 진짜 열심히 단장은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연자들이 서서 공연할 수 있게끔 예? 만들어가는 사람이 단장이지 뭐 잘난 게 있다고. 네, 사실은요 어, 우리 이제 노랭이 품바님 같은 분은 이제 가수로 비교하면 댄스 가수 예? 댄스 가수 어? 그리고 우리 향단이 품바는 어, 뭐 저기 예, 저기 뭐에 비교해야 되나? 어? 어? 예? 예? 패스 어, 저는 사실은요, 어, 사실은 뭐, 노래도 못하고 하지만은, 얼굴 하나로, 오로지. 예, 비디오 가수라고 하잖아요. 예, 얼굴 하나로 먹고 살고 있는데, 예. 아유,
그런 거 해도 몰라니까. 야, 공연에 집중하자. 공연에 집중하자. 공연에 집중하자. 아. 아, 저기, 야, 저기, 빨리 와. 야, 그만하고, 빨리 와. 아, 그런 거 하지 마. 좀. 아, 제가 한 20분만 더 신명나게 놀다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노랭이 분반이 팬분들 또 먼 길에서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빨리 올려드려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서는 장구 잘 안 칩니다. 네, 근데 오늘 장구 치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신명나는 노래 가위 치면서 한 곡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팬분들도 열심히 우리 노랭이 분반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신명나게 한번 갈까요? 나무꾼으로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왜냐면은 노래가 이 철학이 담겼어요. 왜 철학이 담겼냐면은 10번 찍어가지고 안 넘어가는 옆에 애가 없다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이거 이상하게 기분이 먹먹해지냐? 갑시다. 음악 좀 켜주시고.
우리 여자분들만 치시니까 여자분반들이 치다 보니까 너무 짧아. 아이고 겁나게 힘들어 그래서. 저기 한번 갑시다. 노래 두 곡만 하고서 인사드릴게요. 저기 그 신명나는 노래 있죠. 여러분들 학창시절 생각하라고. 제가 자꾸 생각이 많아지네. 아무튼 공연을 잘하는 단장보다는 뒤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단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껴 주시고요. 네. 사실은 타고난 달란트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향단이나 우리 오거리 품 저기 우리 노랭이 품바님처럼 예? 자, 어떤 끼는 타고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두 가지는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인관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나마 잘생긴 얼굴 하나. 네, 알았어. 내가 얘기해놓고도 쑥스러워 죽겠네. 자, 한번 갑시다. 신나게.
이제 시간이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 네? 어? 어? 그래? 그럼 노래 한 곡 더 할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되셨으면 공연자들이 해야지. 사실은 뭐, 제 얼굴 보려고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사실. 내가 잘생기긴 했는데, 예. 저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조항주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기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정령이라는 노래부터 한 곡 하고 때리면서 우리 조항주 선생님 노래 한 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언간하면요 앉으세요. 누님들 앉아서 편안히 구경하세요. 사실 저는 저 김이 잡느냐고 제가 하고 난 후에는 우리 노랭이 분반님 어디 가서 콩깍지 여사님 여기 콩깍지 여사님 콩깍지 누나 그리고 우리 향단이 누나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기라선 같은 분들이 잠시 후에 나오니까요. 아이고 형님 언간하면 좀 갖다 주면 안 되냐. 신분 곳에 왔다 갔다 아이고 꼭 뒤에 앉아가지고 저 지랄이요. 아이고 형님 좀 집어 다니면 안 될까. 아, 쟤는 꼭 저 귀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엄마라면 그냥, 아이고, 안녕, 알았어. 아이고. 잔잔한 노래 한 곡, 갈랍니다. 우리 정령이라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신명나게 출발해 볼랍니다.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노래 부르니까 한 40명 나갔네 지금. 이렇게 품소리니까 자 신나는 노래 자 여러분들 잘될 때가 있다는 노래 우리 조항조 선생님 노래 때라는 노래로 해서 또, 또 신명나게 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 한번 갑시다 때 어디서
Bye.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